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신길 2구역 저층 주거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 주택공급특별본부에서 신길 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종필 차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신길 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설명회를 시청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일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부득이 온라인 생중계 설명회로 개최하게 된 점에 대해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주민 설명회는 본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안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며 설명회를 통해 주민 여러분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금일 설명회는 동사업을 같이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 주택공급특별본부 진성민 차장님, 서인국 대리님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사업계획안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한 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설명회는 비법적 사항으로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또한 본 자료에서 제시된 내용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 심의, 인허가 과정 등을 통해 변경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3080플러스 정책에 대한 설명과 신길 2구역 사업개혁,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내용, 사업계획 안 및 사업성 분석 내용, 향후 계획과 질의응답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80플러스 정책 개요입니다. 도입 배경입니다. 현재 도심 내 주택 수요는 지속 증가 중이나 공급 부족 우려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 중입니다. 또한 가구 분화가 가속화되어 주택 수급 불균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은 사업성 부족 및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정체되는 등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조기 공급하여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4일 대도시권 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한 공공주도 3080플러스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책 발표 후 총 6회에 걸쳐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은 지난 9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3080플러스 정책은 입지 유형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 주택정비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법이 적용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저이용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공공이 지구 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역세권 인근에 시행하는 역세권 사업과 5,000제곱미터 이상의 저밀 중공업 지역에 시행하는 중공업 지역 사업 그리고 10,000제곱미터 이상의 저층 주거지에 시행하는 저층 노후 지역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금번 신길 2구역 사업은 저층 주거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유형이 되겠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특징입니다. 먼저 토지 등 소유자의 수익률이 자체 개발 시보다 약 10에서 30%포인트 계산됩니다. 두 번째로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완화로 주택 공급 물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기반시설을 15% 수준으로 계획함에 따라 세대수 증가가 가능해집니다. 이 밖에도 건축 규제 완화, 신속한 사업 추진, 토지 등 소유자에 의한 민간 시공사 추천, 투명한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한 절차입니다. 먼저 LH 등 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 등의 지구 지정을 제안하면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공람 공고를 거쳐 예정 지구 지정이 이루어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지구 지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 중 예정지구 지정 후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게 됩니다. 지구 지정 후에는 복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후 공사에 착수하여 입주까지 이르게 됩니다. 기존의 재개발 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고 주민이 사업 시행 주체가 되는 반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추진이 되고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 주체가 됩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방식으로 사업 기간 동안 토지주가 소유권을 보유하는 형태 방식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현물 선담 및 수용 방식으로 공공기관이 토지주로부터 땅을 넘겨받아 사업 추진하고 이후 주택 등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 시에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구성, 사업 시행 인가 등 사업 단계 시마다 토지 등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지구 지정 시 동의만 필요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기부 체납 비율 및 임대주택 비율 등도 재개발 사업에 비해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길 2구역 사업 개요입니다. 먼저 대상지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신길 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영등포구 신길동 205-136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6만 제곱미터이고 올해 3월 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 발표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은 대부분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입니다. 2월 4일 3080플러스 정책 발표 후 영등포구에서 신길 2구역 대상지를 3080플러스 후보지로 국토교통부에 제안을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길 2구역을 3월 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 발표하였고 4월 12일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10월 28일 사전검토위원회 자문을 거쳐 연말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길 2구역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 결과입니다. 자연환경 분석 결과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표고 30m 미만이 80.4%, 경사도 10도 미만이 84.8%로 지구 전체가 평지인 지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분석 결과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가 91.7%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7.8%,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0.5%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현황 분석 결과입니다. 지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지가 약 4만 9천 제곱미터로 전체 면적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는 도로, 종교시설 등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별로는 법인을 포함한 사유지가 약 79.6%, 국공유지가 약 20.4%를 차지하고 있고 규모별로는 200제곱미터 이하 부지가 약 72%, 200에서 300제곱미터 부지 및 300제곱미터 초과 부지가 각각 약 14%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 분석입니다. 사업 대상지에는 단독주택이 약 288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고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약 317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으로 토지 등 소유자를 살펴보면 전체 약 540필지 중 사유지가 431필지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세대수는 약 532세대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인구 밀도는 헥타르당 약 186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기반시설을 살펴보면 구역 서측에 신길로와 북측에 도신로가 위치하고 있고 구역 인근에는 맨앞골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 서측으로 우신초등학교 그리고 구역 내 주민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일대 전경사진입니다. 사업지구 지점별 현황을 사진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길 2구역 주변지역 개발 현황입니다.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 주변으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안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안 등은 현재 시점의 계획안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용도지역 변경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구역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용적률 계획안입니다. 현 계획상의 예시 용적률은 285%입니다. 저층주거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시에는 공공분양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70% 이상 확보하여야 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토한 주택 공급 계획입니다. 동 검토안은 계략 사업성 분석 등을 위한 예시자료로 우선 공급 주택 평형 등은 향후 주민협의체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세대수는 약 1326세대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약 570세대를, 일반 분양주택은 약 486세대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135세대를, 공공임대주택은 135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성 분석 결과입니다. 동 사업성 분석 결과 역시 추정값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감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경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자력개발 시와 비교한 사업성 분석 결과입니다. 사업 면적은 약 6만 제곱미터로 동일하나 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율이 도심복합 사업 시에는 15%로 자력개발 시의 21%에 비해 약 6%가 감소하게 되고, 용적률은 도심복합 사업 시 285%로 자력개발 시의 229%보다 약 5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세대수는 도심복합사업 시 1,326세대가 계획되어 자력개발 시의 945세대보다 약 381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심복합사업 시의 분담금 총액은 약 721억 원으로 자력개발 시의 1,971억 원에 비해 약 1,250억 원이 감소하게 되었고, 이를 전체 세대수를 감안하여 산정을 하게 되면 호당 평균 분담금이 약 3억 5천만 원에서 약 1억 7천만 원으로 약 2억 2천만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분양 가격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도심복합 공공주택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 가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의 합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중 택지비는 이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토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이 되고,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올해 9월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 상한 금액은 평당 687만 9천 원 정도입니다. 가산비는 택지비 가산비와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이 되며 안방 굴착, 친환경 주택 등 관련 법상 규정하는 항목 금액을 추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길 2구역의 분양가 상한 가격을 산정한 결과 전용 59제곱미터는 약 6억 8천만 원, 전용 84제곱미터는 약 8억 9천만 원으로 평균 평당 가격이 약 2,700만 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정 분담금을 검토하였습니다. 추정 분담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용어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에는 해당이 없으나 주민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추정 분담금은 현 시점의 추정값으로 향후 사업계획, 감정평가금액, 공사비, 용적률, 토지 등 소유자 우선 공급 물량 등에 따라 분담금 증감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동 추정 분담금은 현물보상 주택 분양 가격에서 토지 등 소유자 종전자산 추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 가격은 전용 59제곱미터는 약 5억 8천만 원, 전용 84제곱미터는 약 7억 5천만 원, 전용 105제곱미터는 약 9억 7천만 원으로 일반 분양가의 약 85% 수준으로 산정이 되었고, 예를 들어 신길 2구역의 평균 대지 지분인 약 28평을 기준시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자산이 7억 9,600만 원으로 평가될 경우에
전용 59제곱미터 및 84제곱미터의 분담금은 각각 약 2억 및 4천만 원을 환급받고 전용 105제곱미터의 분담금은 약 1억 7천만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분양가격과 토지 등 소유자 현물보상 금액의 차이에 따라 분양대금을 추가 납부하시거나 보상금을 환급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용적률 변화에 따른 추정 분담금을 검토하였습니다. 사업구역 북서쪽에 연접한 초등학교의 일조권 등에 따라 복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심의, 인허가 과정 등을 통해 용적률이 축소될 경우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분담금은 약 300만 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금일 주민설명회 이후 신길 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을 위해 LH는 11월 중 국토교통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할 예정이고 지구 지정 제안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1월 말까지 예정지구 지정 및 주민 공람을 완료할 계획이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주민 동의 등을 거쳐 연말에 지구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초에는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24년 초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길 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주민분들께서는 설명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길 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준비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먼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민들을 대표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85제곱미터 이하로만 분양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자료에 보면 대형 평수가 다소 검토되어 있는데 조합원 분양 후 잔여 물량을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중소형 평수로 바뀌면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일단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금일 주민설명회에서 검토된 주택 평형과 그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향후 복합사업계획 수립 시 좀 변동이 될 수 있는 예정임을 좀 안내를 드리면서 복합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분들의 수요조사가 있을 겁니다. 그 수요조사를 통해 85제곱미터 초과 공급 물량을 계획할 예정이며 주민분들의 수요가 금일 설명드린 물량보다 줄어들 경우에는 줄어든 85제곱미터 초과 물량의 공급 면적을 85제곱미터 미만으로 주택 평형과 공급 물량이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조정에 따라서 분양가 등은 재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 신길 2구역은 명품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우수한 시공사들이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비 중 건축비 비중을 높여 1군 업체 참여를 위하여 아파트 건축 시 안전시공과 아파트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SOC 조성으로 부총리님께서 약속하신 명품 아파트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후 주민협의체와 그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비를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시공사의 참여 범위라든지 공사비 수준에 대해서는 시공사 선정 공고 전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검토할 예정이고요. 다만 공사비 상향은 주민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분담금 상승이 수반될 수 있음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길 2구역 준비위원 이재윤입니다. 글로벌 시대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 비슷한 건물을 볼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설계 능력과 시공 능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느 도시를 가든 비슷비슷한 건물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번 국토부 계획 3080 특별법에 의하면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획 등을 통해 설계 공모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서도 창의적인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협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신길 2구역 3080 플러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의 적용 기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9항에 따라서 도심복합사업지구 내 현물보상으로 우선공급을 받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심복합지구 분양계약 체결 공고일 5년 전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타 도심복합지구 또는 주거재생혁신지구 내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우선공급 받으신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를 적용해서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주택법 63조에 따라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한하여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길 2구역 준비위원 최영순입니다. 사업지구 지정과 복합사업계획 승인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특별시로 이원화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 오늘 주민 설명한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의 지정 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길 2구역 준비위원 이중호입니다. 부총리께서 저희 신길 2구역을 방문하셨을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셔서 지금 수도권의 전월세가 상승이 돼서 걱정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원주민 이주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총리께서 그 정책 지원을 약속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그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도심복합지구 주민 여러분 이주를 돕기 위해서 LH에서 건설 또는 매입해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임시이주시설로 확보해서 도심복합지구 주민 이주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이주비 대출은 현재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련 제도를 마련 중에 있고 제도가 정립되는 대로 주민 여러분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주민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신길 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